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동해안 해변이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반죽을 뒤집어 쓴 피서객들의 림보 게임이 한창입니다. 온몸이 흰색으로 범벅이 되고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올 여름에 이 뜨거운 이 더위를 확 날린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피부에도 좋고 미끄러워가지고 너무 못했어요. 동해시 망상 해변에는 견우모 페스티벌과 비치 발리볼 대회 등 다양한 해변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등 동해안 해변에 103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아 여름을 즐겼습니다. 삼척 이사부 광장에서는 이사부 독도 축제가 열려 다문화 가족 노래자랑 대회와 전함 제작 경주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캠프를 통해서 참가하게 됐고요. 졌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이번 주말부터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면서 오늘 동해안으로 향하는 피서 차량들로 영동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을 종결시킨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는 날인데요.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명파마을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년 전 정전협정 이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현내면 명파마을. 지금은 금강산 관광길마저 끊어지면서 인적마저 뜸합니다. 전교생 11명, 이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음악회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기획됐습니다. 학생들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연주로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명파 마을의 정신을 일깨우고 음악회를 열고 연습을 하면서 빨리 통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순수함을 펼쳐내는 소프라노의 노래와 병영 시절을 담은 기타의 선율이 화답합니다. 평화통일 상징의 노래 금강산이 흘러나오자 어느새 무대와 관객은 하나가 됩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애만인 천봉. 이 평화음악회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시작이 돼서 좀 더 앞으로 이 금강산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게 좀 마음속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면 현실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마을 주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서 금강산 길이 열리고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0년 분단의 세월, 전쟁의 공포를 일상처럼 깨안고 있는 사이 마을 주민들은 평화와 통일의 노래를 남과 북이 함께 부를 그날이 오기를 손모아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도내 중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은 적게 먹는 반면 라면과 과자는 자주 먹어 올바른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소년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도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2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23%인 반면 여학생은 30%로 여학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도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한데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포도당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학습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이제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영양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는 경우는 15%,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은 13.6%에 불과합니다. 반면 주 3회 이상 라면을 먹는 비율은 27%, 주 3회 이상 과자를 먹는 경우는 39.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60분 이상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비율은 1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규칙적이고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도내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1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9.2%를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영양과 식사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31.2%에 불과해 학교에서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홍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춘천을 비롯해 홍천과 인제, 평창 등 4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 재난합동조사반은 도내 수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내일까지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7일 최종 수해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종 수해 규모를 발표하면서 국고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는데 춘천과 홍천, 인제, 평창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춘천시가 275억 6천만 원, 홍천군이 184억 원, 인제군이 78억 원, 평창군이 1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춘천과 속초시, 고성군 등 설악권과 접경지역 7개 시군 번영회가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7개 시군 번영회는 성명서에서 동서 고속화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등 급동지역 진출을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인 만큼 이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도 기본 설계 예산의 국비 반영 등 실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주시 일원 200km 500리를 6박 7일 동안 걷는 제9회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00명의 참가자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출발해 흥업, 귀래, 불온, 문막, 지정, 호저, 소초, 신림, 판부 등 시 외곽 9개 읍면을 도보로 행진해 오는 8월 2일 국민체육센터로 돌아오는 완보에 도전합니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에 있는 문화유적에서 자세한 문화 해설을 듣고 숙박은 읍면 지역 초등학교를 이용합니다. 정선군 고한읍 한백산 야생화축제가 8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만황제와 고한시장을 무대로 열리는 한백산 야생화축제는 야생화 군락지를 중심으로 들꽃 가요제와 야생화 판매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또 숲속의 공연을 비롯해 향토 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코너, 초대가수 공연 등이 행사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들과의 학생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횡성을 방문한 일본 가케가와시 고교 축구팀은 오늘 횡성 인조 잔디구장에서 횡성고, 갑천고와 친선 경기를 펼치며 횡성 지역 학생들과 친선을 나눴습니다. 또 횡성 어린이 교류단 13명이 일본 야즈정을 방문해 오는 30일까지 학교 체험과 스포츠, 단체 합숙 등을 통해 교류를 펼칩니다. 정책 자금을 빌리는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말까지 집행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8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용지원 실적도 올 상반기에만 155억 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3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금융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책 자금으로 몰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가 어선 현대화 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안 복합어선과 근해 체납기 어선, 선외기 어선 등 연근해 어선이며 지원 시설은 고효율 유류 절감 장비 11척과 노후 선외기 2척 등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